네, 투데이 마감 시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호가 상황 지금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가요. 저는 이게 2포인트인 줄 알았네요. 2.5% 현재 상승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1포인트 상승은 2944.92포인트 동시호가 상황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일단은 너무 좀 소외되는 거 아닌가 코스닥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후장 들으면서 점차적으로 수급이 이쪽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977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종목별로 봤을 때 오늘 대형주의 날이에요.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현재 반도체, 2차 전지, SK이노베이션 우선주가 상한가 들어가 있어요. 예, 이노베이션도 21% 올라가고 있고요. 세네요. 세요. 세요. 네. 그리고 조금 바이오주가 움직일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쪽보다는 여전히 매기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으로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왜 센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예, 좀더 자세하게 이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서상윤 팀장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시고요. 많이 받으십시오. 네. 코스피가 2900 거의 50선 근처까지 와버렸어요. 이거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팀장님의 예상은 더 올릴까요? 아니면 너무 과하다고 나올까요? 밴드가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도 이 정도로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싶어서. 상단을 막을 필요는 없죠. 아, 지금은 기세가 이쪽이니까. 그냥 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빠지면 빠지는 대로. 지금은 종목 쪽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수는 올라가고는 있지만,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요. 예. 그쵸.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일부 종목들, 자, 오늘 반도체 업종들 급등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크론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고, 거기다가 또 수출, 우리 지금 12월 이 수출 증감률 품목을 보면 반도체 업종이 지금 30%나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30%나 급등을 한 상태라서 이러한 흐름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무선통신 기기. 그러니까 5G 무선통신 장비, 기기, 무선 그러니까 통신. 이제 아, 우리로 예. 치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40%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컴퓨터도 15% 올라갔고. 뭐, 이게 실적 좋아지겠죠? 기저효과인가요? 그러면 기저효과죠. 기저효과 이게 좀 그렇게 작년, 이게 재작년이죠? 너무 12월 급증해서. 달, 12월 달을 흐름을 보면 수출 증가율이 계속 빠지고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기업 이익 추정치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다라면 아마 전반적으로 작년 시장이죠. 작년 시장은 계속 흘러내리면서 그 연말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변동성을 키웠었을 한 해였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반도체 가격이 그때 계속 빠지고 네, 있었거든요. DRAM 가격이니 뭐니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효과가 좀 컸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자동차. 특히 이제 자동차 말고 먼저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주말에 테슬라라든지 뭐 니오, 엑스팽, 뭐 그 중국의 중국 전기차 쪽 전기차. 그 예. 판매 대수가 나왔는데 네. 급등을 했어요. 테슬라는 조금 목표치에 미달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목표치 미달했던 미세한? 미세한. 예. 주였던 만큼 네. 미세를 했기 때문에 미세한 흐름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하나 갑자기 뜬금없이 그 자동차 가격을 30% 할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은 난리 났어요. 오늘 아침에 그 테슬라 중국 인터넷망이 마비가 됐고 네. 그 오프라인 매장은 그 완전히 콩나물 시루처럼 꽉차 있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고 그런 거다 없죠. 이런 거요. 예. 일단 30% 싸니까. 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가 사실은 아침만 하더라도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세를 좀 보이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약세를 보이다가 왜냐면 미중 마찰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러한 내용들,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1% 넘게 상승을 했고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업종들이 급등을 해버렸고요. 뭐
걷잡을 수 없죠. 한번 네. 그런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의 흐름은 어떠한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다 필요 없이 무조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몰린다는 거죠, 수급이. 예. 그리고 이제 뭐 악재성 재료 나오면 그래, 무시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희한한 게 그렇게 한 게 외국인인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종을 7월 달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미리부터 사기 시작했었고 11월 달, 12월 달 사실은 뭐 폭등을 한 거는 네. 일부 헤지펀드 자금들이 전 세계 쪽으로 이제 흘러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거가 이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라갔고 네.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줬고 그 흐름이 이제 계속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건데 지금은 외국인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에 의해서 거침없는 행보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전기전자 쪽에 집중된 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고 그렇죠. 운수 장비와 그리고 화학주 쪽에 외국인들이 별로 안 들어왔는데 그쪽은 천억대, 이천억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 쪽은 외국인들이 더 환호하는 것 같고 우리는 삼성전자. 이렇게 SK하이닉스 이쪽인 것 같아서 외국인들이 네. 팔고 개인들이 네, 사고 그쵸, 그쵸. 예, 외국인들이 예. 끌어올렸고 막판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넘기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힘이 더 세니까 또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일단은 뭐 슈퍼사이클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2006년도, 2013년도, 2016년도 때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네.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2006년도라든지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선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1년 네, 동안 네. 삼성전자만 올라갔던 그런 시절이 기억납니다. 있었잖아요. 2016년도에.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미리 반영을 해버렸어요. 그 2013년도. 그리고 나서 바닥 찍고 올라갈 때 반응을 안 했어요. 조금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 안 빠지지는 않았죠. 오히려 먼저 갔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이제 그때처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이후에도 더 확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정말 시장을 끌어올릴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1월 9일 날이죠. 니오데이. 네. 니오는 중국 쪽인데 예, 그 미국에서 테슬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예, 테슬라 데이처럼 예.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처럼 그 니오가 이제 1월 9일 날 그 하는데 SUV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세단이나 SUV 둘 중에 하나 네네. 발표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내용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투심이 이제 가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이슈가 또 그쪽에서도 있었군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고 뭐 반도체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움직임이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 거냐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상단은 막아놓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질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장의 방향 투자 심리가 바뀌어버리면 하방도 크게 이제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위아래로 변동성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한 달에 20% 올랐는데 지수가 한 달에 20% 빠질 수도 있잖아요. 지난 3월 달에 S&P가 한 30% 정도 빠졌거든요. 한 달 만에.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세상 망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 달에 30%씩 올라 20% 30%씩 올라가면 뭐 한 달 만에 또 그 정도 빠지는 것도 일도 아닌 거죠, 이제는. 그만큼 수급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고 뭐 기업들의 실적이고 다 필요 없어요. 돈의 힘인 거죠.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좋아지고는 있어요. 계속 상향 조정되고는 있는데 그 흐름이 너무 미미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주가 흐름이 너무 빠르게 너무 빨리 올라가서 말씀이시군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린 거죠. 그래서 그 얼마 전부터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준이 돈을 풀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의 그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그 도움이 됐냐 하나도 안 됐다. 그럼 뭐가 됐냐? 이 돈들은 자산 버블을 일으켰다. 그 자산 버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중산층 이상 사람들만 더 수익이 났다. 이게 뭐냐? 이런 게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유동성을 줄일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되는 순간 시장의 변동성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는 각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중심으로 가지만 연준 같은 경우는 금융 안정까지도 책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나쁠 게 없는, 그리고 돈의 힘, 돈의 방향성은 상방으로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건 있죠. 뭐냐면 지수를 끌어올린다기보다는 이러한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 중심으로만 시장의 변화를 집중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대형주 중심으로 안 가고 중소형주로 가버리면 시장 자체는 뭐 크게 안 움직이고 그쪽만 이제 급등락을 하는 그런 장세가 당장 내일부터라도 네. 펼쳐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